추천 좀 해주세요.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아들아?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나가나. 떠나지 말라. 나쁜 여자 바 200개 안기모드. 나쁜 여자 바님 2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개별 보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아, 저 19음이 안 돼가지고 못 봐요. 뭔 일인데? 저 연습 좀 할게요. 아이, 여러분들이 도배하시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도배하면 안 돼, 얘들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간질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래동 주민들 28개 팬그룹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세요. 뭐야?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지 마. 도배하지 마. 불량합니다. 도배하지 마세요. 와, 최강자사 형님 사랑에게. 아, 최강자사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랑해, 고맙습니다.
네, 본방이에요. 뭐야 이 노래. 주태조불이요? 못봤어요. 막말로 그 새끼가 쳐맞지. 뒤질라고 이 새끼가. 개념 없이. 아, 글은 못 봤어, 글은. 방송국이에요? 방송 후 왜 18개 감사합니다. 몸무이 형님. 태조가 정확히 글 뭐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려야겠네.
is our understanding. "고맙습니다. 출장하시게 자켓 좀 해주세요." 왜 이리도 이 세상에 이별이 많은지. 저녁에 이렇게 해놨어요. 철개 왜? 이게 왜? 어떤가요? 2시 9분 이거? 야 이거 야 수혜가 나한테 메일로 보내봐봐. 이거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냥 미친 새끼 죽여야 된다. 살인이야 박제. 야 수혜가 이거 메일로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봐봐. 지금 밑에 또 있다고? 너에겐 어떤 바람도 작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날잖아.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나의 숨결 나의 향기 내게 묻어있다면 언제나 힘들던 이룰 수 없는 사람. 이런 새끼들 사람 죽인다 사람 죽인다 하다가 실제로는 겁 많아가지고 못 죽이는 새끼. 막말로 도진아 너 보고 있으면 장난 안 할 테니까 너 씨발라마 내 부산 예선전 갈 테니까 내 앞에서 이딴 소리 다 지껄어봐. 저 뒤질라고 씨발라마가 어디서 이딴 소리 했어? 너 뒤질려고 씨발년이 개새끼야. 이런 말 하기 전에 내 얼굴 보고 내 앞에서 그대로 이런 말 해봐. 야, 주도진 연락 잡는 사람. 어린 놈 새끼가 진짜 처 맞으려고 진짜. 진짜 사람 죽인다는 새끼가 이렇게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해. 이런 말 쓰겠냐?
진짜 사람 죽이는 사람들은 조용히 죽여. 마곡은 링거 줘봐. 이 새끼 진짜 시기만 내일 바로 그냥 변호사 해가지고 바로 고소해야겠다. 사이코패스 새끼. 유대형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도진아, 넌 거 같은데 검찰에서 네 심부름센터 직원이냐? 철구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 이 말이 법에 아무 위반이 안 된다고? 어? 이렇게 지금 그루체티 4명에서 내 욕한다는 것 자체가 어? 명예훼손이야, 이 병신아. 법? 보통으로 그냥 싸닥치고 있어. 마곡을 링크. 이거 주도지 맞아요? 이거 맞지? 야, 이것도 시작 찍어봐. 새끼는 진짜 안 되겠다. 심하네. 기다려봐. 문을 왜 잠궈 이 새끼야? 어? 거짓말 아니라 이 새끼가 뭐 칼을 들고 와도 어? 내 주먹이 더 빨라. 장난하는 줄 아나 씨발. 일단 이 새끼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소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예선장에서 봐요. 내가 방송 키든 안 키든 내 앞에서 짓거려 보라고 해볼게요. 이 새끼가 씨발 미쳤나 진짜 두드러 쳐맞으려고. 뒤질라고 이 새끼가 초돌았네 진짜. 저 당연히 적어가지고 처벌 세게는 못함. 짤리명님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글을 보고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처벌이 들어갑니다. 예? 살인 협박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 때문에 공황장애 오고 나 사회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새끼 징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방송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다니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야 이거 스샷 찍어 이거 그 삭작이 전에 정도가 심하네. 내가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그랬는데 적당히 해야지. 미친놈이 방송에서 내가 지금 미친 척 하니까 씨발 만만해 보이나. 뒤질라고. 어린 놈의 새끼가 씨. 쳐 죽으려고 씨. 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 언제나 내 맘속. 내가 만약에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이것만의 고사잖아요.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러면 내가 변호사비 쓴 거 다 내야 돼. 뭔 말인 줄 알아? 내가 쓴, 내가 이거 신고, 처벌, 고소할 때 들어간 비용 다 내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만 했던 나. 잊고 잊혀지고 얘가 지금 내가 그때 합방 이후 합방에서 찐다 모습 보여줘. 진짜 찐난 줄 아나 본데. 어린 새끼가 개념이 없어. 어? 적당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말로 안 해. 내가 씨발 여기서 뭐 현피 갈 거다 뭐 그러면 당연히 드립이겠지. 대장에서 보자 주태조야. 장난 아니다. 니가 똑같은 말을 내 앞에서 할 수 있나 보자. 싸가지 없는 새끼. 주태조 맞다면서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집까지 건들면 거리면서 저 새끼는 일단은 벌금 돈도 써야 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짓을 했는지 뼈저리 일으켜야 되네. 문을 왜 잔 거 막말로 들어오면 바로 나한테 죽는 거야. 주차가시게 자기 좀 해주세요. 아, 한 개 팬그라카이 감사합니다. 예, 네, 신고할 거예요, 오늘. 최태형님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홍구 주먹 교육님, 통큰 팬가의 100점,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낌없지.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좋아했습니다. 야, 소령아. 저건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태조가 왜 저런지는 모르겠네. 태조 전화번호 알아? 태조가 왜 저런지는 모르겠네. 아니 지금 태조가 철구를 죽인다 많이 하는데 태조를 제가 실제로 만나봤잖아요. 그런 친구 아닙니다. 태조 전화번호 알아? 알죠? 아는데 형님 왜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태조 제가 얼마 전에 마이너리그 한다고 실제로 만났어요, 형님.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아니, 걱정은 안 하고. 제가 잘 타일러 드릴 테니까, 태조 만났어요, 실제로. 며칠이다가 전화번호 줘봐. 이번 세관자 경기죠. 아, 걱정은 안 하고 내가 지금 열받아서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잠시만요. 태조 전화번호가. 잠시만요. 오늘 10시에 마이너리그 하는데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릴게요. 이 새끼 나오니까 바로 씨발 광고하고 있네. 지 콘텐츠 아
전화번호 잠시만요. 근데 지금 태조 아마도 자고 있을 텐데요. 태조가 전화번호가 뭐더라? 막말로 주먹으로 싸면 내가 이기지. 형님 카톡을 침투하실래? 전화번호가 얘도 전화번호가 없고 카카오톡을 한 것 같은데. 걔가 칼이면 심할. 잠시만요. 난 도끼야 이 새끼야. 제가 전화번호는 알긴 알아요. 주도지 맞네. 프사 똑같네. 얘도 전화번호는 안 알려줬나 보네 나한테. 형님 카카오톡 알려드릴까요?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어, 카카오톡 줘봐. 잠시만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매체에서 어, 저 예. 저 친초해 주시면 제가 그 단톡방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조라는 친구 착한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데 태조 저한테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철구 형이 좀 열받으신 이유가 있으신가 보네요. 예, 제가 친추해드리겠습니다, 형님. 지금 자고 여보세요. 네 형,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나 지금 집하거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형님? 이 새끼가 뭐 중인회 많이 하는데 사람도 못 죽여본 새끼가 어디서 씨발 나한테 예 뭐 너를 죽인 날이 만다니 나 지금 굉장히 열받거든? 네네네. 그 새끼 지금 여기다가 초대해봐. 지금 초대했습니다. 어디? 여기 단체 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제가 이영이 형 보내놨습니다 형님. 기다려봐라. 예. 어, 여기 있네. 그래, 고맙고. 네네네, 형.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 지금 내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이고스 뭐 이런 데다가 뭐 철구를 죽이느니 마느니 뭐 이런 말을 한다, 아이가. 아, 그래요? 어, 굉장히. 기분 많이 안 좋으시겠네. 일단은 주태조 보고 전해라. 일단 이거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얘 선장에서 걸리면 네. 진짜 두드러 쳐맞는다고 전해라. 예, 형님 그 뭐지? 근데 형님이 들어보니까 먹튀를 해가지고 주태조가 열받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본 결과. 먹튀한다고 사람 죽인다 그러나. 아 뭐 주태조라는 친구는 그런 발상을 가질 수 있는 친구라고 봐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님 만약에 별풍선 쏘시면 그런 말은 쏙 들어갈 겁니다. 별풍선이고 나발이고 그냥 예. 뭐 달라 그러면 되지. 예. 아니 뭐 죽이고 말고 이건 좀 심하다 아이가. 예 그렇죠. 사람은 죽이고 말고 오바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사실상 내가 뭐 쫄은 건 아닌데. 근데 형님이 뭐 일을 만드셨다고 봐도 뭐 가언은 아니네요. 형이 그렇게 열받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주먹으로 싸우면 내가 이기지 뭐. 뭐 그렇긴 하 근데 주태조 제가 실제로 만나봤는데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어 몸도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나는 싸우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알죠.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죠. 완전 팬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보고 쫄았으면 바로 지금 방송국 뭐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부들부들 하면서 숨어 예. 있겠지. 주태조라는 친구는 조금 그 철구 봉준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 너무 자주 하고 그런다고 제가 실제로 만났는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왜 철구 형이랑 봉준이 형 실제로 만났는데 왜 같이 방송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너무 한다. 거짓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태도 지금 나이 몇 살인데? 주태조 저랑 동갑인데 24살입니다. 어린 놈 새끼가 4살 차이 나는데 씨발 형한테 할 소리냐 지금? 아니죠. 새끼는 진짜 한번 진짜 쳐 맞아야 돼 지금 나한테. 애 새끼가 내가 뭐 진짜 방송에서 진짜 미친 척 하면서 뭐 진짜 또라이 마냥 방송하니까 존나 만만하게 보이나 본데. 네네네. 그 새끼 대회장 오는 순간 거기 무덤이 될줄 알아라고 전해라. 대회장 무조건 간다고 봐요. 그 친구 돈이 없어가지고. 나 대회장 오는 순간 거기 바로 관뚜껑 열어가지고 바로 그냥 파묻어 버린다. 형님 근데 서울 나가시지 않나요? 서울도 가고 부산 가는데 막 서울 올라가도 부산 간다. 아 그래요? 부산 무조건 주태조 가요. 가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단 전해라 주태조한테. 예. 나는 지금 납득이 안 가고, 예. 형한테 아무리 뭐 죽인다, 이런, 욕하는 건 괜찮지만, 죽인다, 뭐다 하면서, 이거는 예의에 어긋난 짓이라고. 예. 나는 지금 너를 보는 순간 가만히 못 있는다고. 지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전해라. 나는 지금 너한테 너무 열받았다고. 네네네. 그렇게 전해라. 네, 주태조 제가 바로 내일 그 철구 형님한테 전화를 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알았다. 네, 들어가세요. 큰일 때문에 이런 거야. 한번 보자. 아, 나는 모르겠는데. 잠시만 한번 보자.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잠시만. 아니, 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철구 형이 이렇게까지 열받았는지, 이거는 진짜 이론상 너무 이거는 많이 열, 주도진. 뭐라고 치면 나오냐? 주태조라고 치면 나와? 이거는 조금, 아, 예, 강기영님 어서오세요. 주태조라는 친구, 이거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는. 아니, 철구 형이 이렇게까지 저렇게 목소리를 저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거는, 원래라면 웃으면서 이거를 조금 방송으로 승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이걸 진지하게 하는 거는 진짜로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주태족을. 와, 근데 이 사진을 올리고 죽인다는 말을 써. 이것도 조금 모순이네. 이런 야한 사진 올려놓고 요 밑에다가는 죽인다는 말을 쓰네. 이런, 뭐, 이런 이론이 다 있냐? 안 무서워. 씨바, 주태주 실제로 만나면 벌벌 떨 새끼가 안 무서워. 이 지랄하네. 주태주 실제로 만나면, 무서워, 얘들아. 서울이랑 인천이랑 가깝죠. 저 인천 가서 철구한테 돈 뜯어낸 다음에 돌려줄 테니까 지금 교통비 좀 주세요. 이거는 얼굴 표정이 진짠데? 지금 간다는 마인드인데? 방송 키고 철구집 감, 이거 쓰겠단 마인드인데, 모바일로? 얼굴 표정이 진짜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얼굴 표정만 있다고 봤을 때.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이건 진지하게 실제로 이게는 좀 이게 또 이거는 또 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실제로 만나가지고 승부가 남자 대 남자로 또 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 돈 주고 철구 형이 실제로 야 태조야 나 돈 줄게 실제로 진짜로 한번 붙자. 이건 주먹이 운다를 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바로 싸우는 거야. 방송 키기도 전에. 주태적을. 프로라는 새끼가 지한테 껌값인 별풍선 500개 때문에 처음 붙는 조태조 상대로 부정태란 해준다 싶고 단판에 방풀에서 대각선 생더블에 S22 노서치 노컴셋으로 이겨놓고 겁나 기뻐함. 이 새끼는 대가리 오한마로 으깨서 죽여야 돼. 난 막말로 이 세계를 다스린 신이 올바르다면 누가 칼로 절고 배때질 쑤셔서 내장 다 찢고 와. 야.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면 진짜 철구 죽이고 싶어 나도. 아마추어 상대로 방풀하고 이기고 기뻐하는 모습 상상되거든. 진짜 죽이고 싶어. 근데 이 밑에 글 이기면 또 주태조도 죽이고 싶네. 그냥 둘 다 죽이고 싶어. 그게 팩트야. 철구도 죽이고 싶고 주태조도 죽이고 싶어. 하는 꼬라지 보면 둘 다 사람 아니야. 오토바드라 해라. 시방놈이 어서 지랄이고 놀았나. 이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새끼들은 저를 이기는 것 같아요. 아 시간을요. 와. 네 철구야. 마, 니 방금 뭐라 했노, 나한테? 예? 뭐라 그랬노?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형님이 얼굴이 상상이 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추어 상대로 방풀, 난 한 번도 한 적 없다, 내 양심에 손을 걸고. 아, 그러세요? 어. 옆으로 돌리는 거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옆으로 하는 건 시청자들이 방풀한다 한다 그걸 희열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막말로 아마추어 상대로 방풀을 하겠나?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옆으로 힐끔힐끔 보는 건 일부러 시청자들을 그거를 흥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보는 거예요? 채팅창 보는 거 아니에요? 채팅창. 아 역시 그러시구나. 그래서 맨날 옆에 계속 힐끔힐끔 거릴 때마다 채팅창 웃고 별풍선 터지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소령아. 예, 예. 스타도 못하면서 네가 방풀이니 뭐니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면 또 제가 진짜로 가려고 했는데 김유다도 가고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봤어요. 유튜브로. 조회수 그 올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서랑아 형 기분이 지금 많이 안 좋아. 예 알겠습니다. 막말로 지금 내가 문 다 활짝 열어놨어. 들어와라. 아, 들어와라는 마인드야 지금 주태조. 아니 근데 진짜로 형님 장난한 게 아니고 이거 진짜 웃기려고 드린 게 아니고 주태조라는 친구는 실제로 동양무예과를 그걸 다닌 친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운동을 하셨던 친구입니다. 형님이 아무리 싸움을 하시더라도 운동을 진짜로 하셨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예술 거기가 뭔 막말로 나 UFC 했다. UFC. 아, 그 UFC 뭐 중계하고 종목이 운다 해서 하는 거 봤습니다. 막 그 운동선수랑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봤는데. 무에타이 1년. 예. 태권도 검은띠. UFC 예. 3년차. 예.
막말로 칼도 안 두려워. 어? 예. 근데 네가 지금 뭐 둘 다 네가 또 죽여야 된다니 뭐니 이 소리 했네. 나 지금 기분 별로 안 좋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웃기려고 한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야 그만하자. 예, 형님. 제가 한번 찾아뵈러 갈게요. 그래, 그래. 예. 야, 연장을 왜 챙기냐 이 새끼야. 진짜 만약에 혹시나 칼 맞을 일 있으면 새끼야 딱 어? 죽지 않는 선에서 내가 대신 맞아줘가지고 씨발 영화 같은 장면을 찍은 다음에 일단 유튜브 어 바로 500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철박이들 사이에서 진짜 욕놈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인정받아야지. 이 새끼들 존나 인생 사는 법을 몰라요. 근데 지금 철구 형도 진지하게 지금 좀 많이 열받은 상태야. 이거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다들 추천 팬 가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봤을 땐 철구 형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어, 진짜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말했어. 주태주 방송시간 몇 시냐 이거 아침에 켜요?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얘들아. 어? 진짜 주태주가 여기 오잖아? 그냥 영화예요 영화. 배틀로얄 한 명 살아남을 때까지 단 한 명 살아남을 때까지 이 밖을 못 나가. 어? 배틀로얄이야 배틀로얄. 오늘따라 궁금해 너무 쉽게 잊혀지면 흩날리는 저 꽃잎처럼 출처마저 예상 좀 해주세요. 널 부르며 서 있어